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50%를 넘어 전세 거래량을 처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 8,318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가 13만 200여 건으로 50.4%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국토부는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에다가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 월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